글로벌 가상화폐 전자화폐의 선두주자 케이코인의 비전을 선포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또 한국경제 와우 그리고 또 전자신문에서도 우리 회사인 케이코인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또 기사 보도를 보셨다시피 예전에는 선사시대에는 조개나 소금, 쌀이 화폐로 사용이 됐다면 시간이 흘러서 지폐로 사용되다가 지폐 코인에서 이것은 또 환경에 대한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폐 사용하면서 모조품 그러니까 이 가짜 돈에 대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속이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도 나오고 또한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었지만 도용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또 복제 사용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차세대의 케이코인은 전자화폐로서 도용, 분실, 그리고 또 타이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또 행복과 가계 경제를 절실하게 균형을 낮추는 그런 꿈의 전자화폐가 되겠습니다. 이런 블루오션의 사업의 비전 선포식을 찾아주신 내 기빈 여러분들은 반드시 올해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고 또 국익과 국가 브랜드에도 앞장서는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킹홀딩스의 최정일 회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박창식 부회장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서 뉴욕의 공립학교에 한국어를 전개해 나가고 정규 과목으로 하고 있는 또한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한국어 교사도 양성하는 그러한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의 이사장 최경미입니다. 케이코인 킹홀딩스가 다양한 코인이 존재하지만 글로벌 가상화폐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케이코인은 정말 화폐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저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킹홀딩스의 최정일 회장님께서 케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이 한국어의 세계화도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화폐까지도 이렇게 전자화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세상에 많은 화폐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비즈니스의 메카 또 문화의 메카 저희 맨하탄에서는 209개의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가상화폐로 어떤 혁신적인 사업이 특히 한국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하드리며 저희 기업이 세계 비전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문제는요. 말을 했는데도 말대로 이루어진다 합니다. 늘 긍정적인 언어로 사랑하고 성공한다고 외쳤을 때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최경희 이사장님만큼이나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신데요. 현재 세계 한인 여성 회장 협의회의 회장이시죠. 이효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태백의 대표 변호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백석기 대표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총연맹의 대표 회장이시죠. 박종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분을 가장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중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이시면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소개할 때는 여러분 우량한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4대,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또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서 세계생활체육연맹의 회장으로 활동하신 이병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질러주세요. 우리 현재 정석재단의 우리 이사장님이시죠. 전정자 이사장님 참석.
비즈니스를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현재 몬테소리 주식회사 몬테소리 라이트의 박혜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혜란 대표님 감사합니다. 함께 일하시죠? 주식회사 몬테소리의 몬테소리 투어의 김광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의 박형량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세무회계의 아주 소중한 분이시죠? 현재 대한세무회계사무소의 한상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준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자, 손도 한번 같이 들어주시고요. 네, 대표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요. 자, 정말 중요한 분이시죠? 우리 최전필입니다. 오늘 무척 덥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더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세계 최고의 코인 K코인을 알리고 K코인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카드 결제를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낭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해외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갖는 통화의 수단을 만들자. 그게 K코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5일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비전의 발전을 거쳐 오늘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K코인은 수개월 내에 미주, 유럽, 동남, 아시아 등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 국경의 벽을 넓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K권을 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